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. 이번 주는 뭐 이렇게 움직였네요.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뭐 크고 작은 그 위아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, 뭔가 이렇게 대세를 역행하거나 아니면 뭐야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런 건좀 없었고. 최근에 그 일진전기가 어제였죠? 일진전기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버티면서 마감을 했는데, 이 친구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매물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어제 결정적으로 미국장에서 반도체들이 뭐 강하게 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. 어제 그 전력설비 이쪽이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좀 빠졌습니다, 사실. 그래가지고, 오늘 특별히 뭔가 전기전선에 엄청난 뭐 부각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뭐 출근을 했는데, 역시 뭐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다. 그리고 구리 얘기 어제까지 나오더니만 또 조용해졌죠? 그래서 구리도 좋고, 뭐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고, 저것도 좋은데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큰 틀의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진전기가 가장 또 치고 올라왔고, 이 친구 꼭잘 보셔야 되고, 이 친구가 여기 넘어가는 거 같이 보셔야 되고, 그리고 하나 더 같이 봐야 되죠. 제일 아니다. 뭐였죠? 현대일렉. 현대, 무슨 일렉이 뭐였죠, 여러분들? 그 일렉이, 그게 이제 제일 일렉트릭이었죠. 이 친구도 여기 넘어가야 시세 나와요. 마찬가지로 일진전기도 시세 나오려면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보다 더, 그러니까 대한전선보다 상대적으로 더좀 탄력적이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더 움직여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전선이 사실 1등주로 막 쭉쭉 치고 가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형님들이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, 일단은 최근에 그나마 업종 안에서 좀 강했던 친구들이 끌고 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 친구들이 좀 따라갈 수 있고, 오늘 은봉이 나왔죠? 뭐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은 완전히 다른데, 금틀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외국인들의 그 꼬붕이다 정도 보시면 되시고, 연기금들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들어온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고,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계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좀 수상한데, 뭐 제가 기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. 의미는 알수 없다.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구나.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진 않겠죠.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갑자기 뭐 우리나라의 시장도 물론 당연히 훨씬 중요합니다만,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제 그 뭐예요? 우리 이제 전력 설비가 이제 부족하지 않아서 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 사실 별로 없는데,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런 것만 아니면 되니까,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시간 투자하면서 볼 이유는 충분히 아직 뭐 훼손되지는 않았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,000원대에서 계속 좀 버텨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금 더볼수 있고, 아래로는 12,000원, 위로는 그 위로는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특별한 건 현재 없음. 특별한 건 현재 없음이라는 말씀 전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사실 뭐 대한전선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.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았죠. 최근에 뭐 반도체, 바이오, 뭐 2차전지 변동성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, 그리고 또 당일 혹은 금주 혹은 다음 주 이슈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,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죠. 어디에서? 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또 이번 주 일요일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쪽에 좀 계속 관심을
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혹여나 아직까지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 설명란에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. 이쪽으로 입장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